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의학이론을 강의하게 된 김유나라고 합니다. 이제 많이 좀 졸린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정신이 이제 안드로메다로 갈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좀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강의할 때는 이 의학이랑 관련돼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아니면 실무에서 했던 것들은 계속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 기억을 좀잘 하시라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본 환자가 아니면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날수 있게끔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는 그런 작업은 하지만 중간에 저도 이제 농담 같은 거 하고 싶죠. 근데 농담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이책 보세요. 책 진짜 두껍잖아요. 물론 이게 다 나오진 않는데 의학책이 두꺼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점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진도를 팍팍팍팍 나갈 거예요. 근데 다만, 처음, 이번 주랑 다음 주는 그렇게 빨리는 안 나가요. 왜? 말이 어려워서 계속 제가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때는 진도를 좀 나가고, 앞에는 좀 천천히 할 테니까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뭐 내가 이 수업 시간 좀 묻기 그렇다 이러면 이제 중간에 우리 쉴때 그때 무슨 단어인지 이런 거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할게요. 우리 이제 손해사정에서 의학이론을 배우는데 의학이론 처음 딱책 피자마자 한숨 쉬세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저도 가끔 들어가서 한번 보는데 의학이 제일 어렵다. 초반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가 되시면 사실 의학을 모르면 뭐 여러분이 차량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신체 손해사정사잖아요. 사람의 몸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 사람 몸에 대한 손해를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몸이 얼만큼 다쳤는지,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만큼 다친 건지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은 의학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학을 가지고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진짜 무기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의학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사실 합격하려고 모였죠. 합격하려고 모이셨고요. 조금 더 높은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내가 얘를 고득점으로 합격하겠다. 우리 뭐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 의학이론을 고득점하면 뭐 자동차 이런 거한 40점대 받아도 과락만 면하면 어느 정도 평균이 이렇게 겹쳐지더라. 그래서 의학을 한 70점, 뭐 제가 제일 높이 목표 받는 사람 95점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실제로 90점을 넘는 사람은 잘못 봤죠. 어쨌든 한 7, 80점대를 받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의학 지식을 함량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기본 역량은 뭐 여기 보면은 네 가지가 있죠. 약관도 좀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적 지식은 사실 여러분이 뭐 변호사도 아니니까 법률적 지식이라고 하면은 판례가 나온 거. 그게 어떤 경향으로 간다. 이런 거 아마 나중에 저희 시간에는 그런 게 없고 다른 시간에는 그런 걸 계속 배우실 거예요. 그런 거. 그다음에 플러스 의학 지식을 아셔야 되는데 요거 세 개는 다른 강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알려드릴 거고 4번은 알아서 해결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입사를 하시던 아니면 독립선사를 하시던 간에 잘 손해사정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행 의학이론 시험 출제 경향. 보통 이제 10문제 나와요. 10문제 나오고 다른 건 10문제 안 나와요. 다른 과목은 의학만 10문제가 나와요. 나와요. 죄송합니다. 아휴,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숨이 차가지고. 자, 어쨌든 10문제가 나오는데 상해는 6문제, 질병은 4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한 문제당 배점은 무조건 10점씩으로 배점을 해줘요. 10점씩으로 배점을 해주고, 이건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나 이런 거칠 때쯤에도 한번 얘기를 하는데, 출제는 의사가 합니다. 의사가 하고요. 의사가 하는데, 의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이서 하고요. 하고 나서, 우리가 출제위원이 있고, 출제 검토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한 사람이 의사고, 출제 검토위원은 보통 보험사 임원들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보고 이게 보험이랑 좀 관련이 있다. 얘는 좀 알아야겠다. 이런 문제들을 걸러서 여러분께 출제를 합니다. 어쨌든 10점씩 배점을 해요. 그다음에 한 문제 안에 두세 개의 새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제시되면 진단명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자, 이걸 45회 신체 손해사상자 시험에서 제가 6번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거를 딱 읽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어휴 하고 한숨을 쉬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한번 지금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모르지. 그냥 한번 봅시다. 60세 여성이 낙상 후 떨어졌죠. 악화된 양측 무릎의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자세한 병력을 청취한 결과 무릎 통증은 약 10년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발생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다친 거 말고 원래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죠? 원래 있었고 초기에는 휴식 후에는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근래에는 쉬어도 잘 호전되지 않았고 낙상 후에는 더 악화되었다고 한다. 양측 무릎 관절이 내반 변형이 관찰되었고 자 모르는 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반 변형이 관찰되었고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양측 내측 슬개 대퇴부에게 관절 간격에 협소가 있고 연골하골에 경화가 있고 관절면 과장자리에 골극이 관찰되었다. 제가 줄 끈 거에 대해서 다 알아들으신 분. 괜찮아. 한 반은 알아들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신체 소견, 병력, 방사선 소견을 봤을 때 가장 가능성 높은 기저질환 진단명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답은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거라고 얘기하지만 걔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제목을 알고 그 밑에 있는 증상이나 아니면 이제 방사선 소견들을 쫙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이구나라고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 질환의 위험인자 두 가지를 쓰시오. 증상이랑 방사선 결과를 외웠는데 위험인자도 외워야겠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보존적 치료로 잘 듣지 않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관절 불안정, 변형이 지속되면 수술에 적응이 된다. 수술을 할 수 있다. 무슨 수술 써야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게 2점. 수술 두 개거든요. 1점, 1점, 2점. 문제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 문제는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이런 문제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한 두세 문제씩 나왔고 올해는 이게 지금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 하나에 새끼 문제가 두세 개씩 있으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알아둬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다 나올 만한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퇴행성 관절염은 제일 보험 청구가 많이 되는 질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그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봤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업할 거예요. 그다음에 상해와 질병의 경계가 아유 죄송해요. 상해와 질병의 상해와 질병의 경계가 조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철저한 실무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 이제 오프라인은 사실 지금 저밖에 강의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겠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선택하셨으면 아마 그 중에 반은 저 사람이 좀 실무를 했다더라 이런 말을 좀 들어서 강의를 선택하신 분이 있을 건데 저는 보험사를 그 원수사는 10년 넘게 다녔고 그 조사는 한 4, 5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토탈해서 15년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조금 남들보다는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런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게 많고 그래서 지금 이슈가 뭔지 보험 이슈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아까처럼 보상이 흔한 질환이 뭔지도 알고 있죠. 그것도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장애 평가 지금 올해는 안 나왔는데 작년에는 척추 각도 재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 거 나왔을 때 학생들이 되게 화냈어요. 이거 완전 그냥 보험사 직원을 위한 문제다. 우리가 왜 장애평가 이거 그림까지 그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알아야 돼. 당연히. 손해사정사가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건데 실무자한테 위주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화를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의학용어. 우리 작년에 처음으로 의학용어가 나왔어요.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자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의학 용어는 시간 날 때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문제가 다 영어로 나온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제3보험도 영어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의학 용어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또 화가 났지. 왜 이럴 수 있냐. 또 실무자를 위한 거다. 근데 아니고 그때 제가 그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뇌출혈은 약어 정도는 알아둡시다 갖고 약어를 막 알려드렸거든요. 걔가 나왔어요. 걔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암 했을 때 제가 아데노카신노마라고 뭐 이런 걸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만약에 보험사를 내가 다니고 있다면 모르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의학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알 필요는 없고 몇 개는 알아야 된다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5회를 볼게요.